홍철 없는 홍철 팀이라고 아세요?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노홍철과 박명수가 서로 팀을 뽑는데 마지막에 박명수가 노홍철을 뽑아버려. 그래가지고 홍철 팀인데 노홍철이 없는. 노홍철은 박명수 팀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빗대서 지금 공급 없는 공급 대책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급 대책을 마련하라. 지금 공급이 문제구나. 그러니까 공급 부족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니까 공급 대책을 만드세요라고 했는데 홍남기 부총리는 공급 부족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뭐야? 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부총리는 아니 지금 공급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공급이 부족하니까 공급을 하세요라고 했는데 그럼 뭐이 반년 만에 공급이 된 걸까? 실제 공급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보죠. 그 작년에 공공 재건축으로 한 5만 가구 정도 만들 겁니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게 있었어요. 그때 어떤 거였냐면은 지금 뭐 조합 설립 예정지 뭐 아니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들이 뭐 몇십만 가구니까 여기에서 한 20%가 공공 재건축에 참여하면은 한 5만 가구 정도 되겠죠?라고 정부가 약간 추론을 해서 재건축 추진하는 이 물량을 잡았는데 이게 한 1년 지나고 나서 실제 추진한 걸 보니까 한 1,600가구 정도가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공공재건축을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이 조합이 신청한 곳들도 막 철회하고 있어요.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정부가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공공 뭐 임대를 만들겠다고 한 곳들이 다 지금 삐걱삐걱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 전에 발표한 공급 대책이 지금이면 뭔가 추진이 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잘안 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뭐 서부 면허 시험장도 어떻게 송현동 땅, 그 대한항공 뭐 부지 뭐 여기랑 뭐 트레이드를 해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뭐잘안 되고 여기 상암 DMC 이쪽에도 뭐 해보려고 했는데 막 주민들이 막 반대하고 여의도도 지금 뭐 있어요. 여의도에도 왜 임대주택을 넣냐 이 비싼 땅에 하면서 막 지금 지역 주민들 반발하고 있고 용산에도 뭐 하려고 했는데 잘안 되고 지금 태릉 골프장 있죠. 여기다 만세대 만들겠습니다 했는데 뭐 지금 다 결사반대 분위기가 있죠. 그리고 뭐 이런 곳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지금 정부는 되게 계획을 딱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현실은 그게 안 따라온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 기본적으로 토지라는 거는 제한된 자산이죠. 그러니까 이 토지가 막 남아 돌면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데 토지라는 건딱 한정되어 있고 특히 서울 내부에 있는 토지는 정말 귀하단 말이죠. 무언가 개발할 수 있는 그 토지는 귀한데 이걸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서울의 땅에 농사를 짓겠습니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자, 앞으로 이제 서울은 농사의 도시다. 그래서 다 논과 밭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비효율적이 됩니까? 그런데 그거와 똑같이 자, 어떤 비싼 땅, 아주 좋은 입지, 여긴 정말 개발하면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있어. 이거를 아주 비효율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현실적인 문제들에 막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자, 평당 2억짜리 강남 땅에다가 소형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라는 기사들이 있는데, 삼성동 있죠? 삼성동에 현대차 사옥을 짓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서울의료원 부지가 있어요. 그 부지가 이제 탄천 옆이어가지고, 이 GBC, 현대차 사옥 바로 옆에 있는 완전 금싸라기 땅입니다. 근데 여기가 뭐 못해도 평당 뭐 2억, 3억은 할거 아니에요. 아무리 못해도. 완전 그 강남 한복판, 그 영동대로 한복판, 막 GTX 두개 들어오는 지하철이 막다 연결돼 있는 완전 그 우리나라 최고 비싼 동네에다가 이게 어차피 그 국유지니까 그냥 여기다가 임대 아파트를 지어볼까?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다 업무시설 막 오피스 빌딩 짓고 뭐 호텔 만들고 막 하려고 그랬는데 정부가 여기다가 지금 집이 부족하니까 임대주택을 지을게요. 아, 그래요? 그러면 임대주택을 좀 고가로 지어가지고 좀 사업성을 좀 좋게 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는 소형 원룸 같은 걸 지을 거예요. 그래서 2030이 1인 가구들한테 저렴하게 임대를 줄 겁니다. 네, 무슨 소리입니까? 거기가 평당 얼만데요? 단순 계산해봐도 거기다 3천 가구를 짓는다고 하시니까 집 하나 지을 때 땅값만 6억이 넘거든요? 거기에 그 좋은 땅에다가 어떻게 원룸 1.5룸 같은 걸 지어요? 저희는 할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임대주택이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걸 이 강남 한복판에 옆에 막 105층짜리, 막 50층짜리, 막 건물 3동 있는 현대차 사옥, 막땅 10조짜리 땅 옆에 원룸, 투룸, 이 청년주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있으면 좋죠. 당연히. 거기서 걸어서 출퇴근도 하고, 뭐 탄천도 걸어 다니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게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냐. 그 땅값이면 조금만 도시 외곽지로 나가면 수만 평을 사가지고, 수만 평 사서 훨씬 큰 집으로 더 멋지게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핵심지의 핵심 도시 내부에 국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이거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라고 하니까 막 반발들이 일어나는 거야, 반발들이. 근데 거기만 그런 건 아니죠. 아까 말했듯이 태릉 골프장이 있어요. 거기도 지금 노원 구민들이 되게 반발을 많이 합니다. 여기가 지금 가뜩이나 길이 막히는데 여기다가 지금 골프장 밀어버리고 아파트 만세대 짓겠다고 하면은 여기 교통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막 난리가 나 있는 상태고 용산 정비창 있죠? 용산 국제 업무지구. 여기도 지금 임대 아파트 뭐 7, 8천 세대 막 넣겠다라고 했던 것도 지금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아니, 이 금싸라기 땅을 이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이 용산 땅에 뭐 좋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거는 뭐 괜찮은데 이걸 임대주택으로 또 소형으로 막 공급하면은 이게 너무 비효율이 아니냐 하면서 반발이 일어난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서울에 집이 부족하지? 네. 그러면 서울의 최고의 입지들에 내가 땅을 좀 가지고 있어. 아유, 네, 그러시군요. 그럼 거기다 임대주택을 짓자.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요? 근데 그 땅값이 되게 비싼데 그거 사업성이 나오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우선 좀 짓자. 그러면 좀 평수를 좀 크게 지어주세요. 야, 그러면 몇천 세대 못 짓잖아. 좀 최대한 작게 쪼개가지고 소형으로 많이 넣을게. 아니, 형, 그러면 그 최고 입지에 이렇게 소형 아파트나 소형 원룸 같은 게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너무 비효율적인데? 형,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그걸 좀잘 개발해가지고 형이 비싸게 팔아먹고 그 돈을 가지고 좀 도시 외곽지에다가 좀 많이 공급해 주시면 안 돼요? 그거는 잘안될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땅이 여기밖에 없어. 아니, 형, 생각해봐요. 옆에 있잖아요, 옆에. 옆에 뭐가 있는데? 그 옆에 그 목동 가보세요. 목동 가면 다 저층이고, 다 저밀도 아파트고. 그런 거 아파트 재건축하면은 세대수도 막두배 늘어나고, 공급도 좀 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지고 하니까. 좀 집값은 올라갈 수 있지만, 그쪽으로 좀 공급을 좀 하면서 좀 풀어보면 어때요? 정부도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왜냐면 정부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정부의 걱정이, 아, 이거 재건축한다고 하면은, 아, 재건축 풀어주면 이거 집값 올라간다고 이 국민들이 엄청 욕해. 나를 엄청 욕한다고. 야, 그럼 니네가 날 욕하지 마. 야, 나도 이거 재건축하면 좋은데, 니네가 나 엄청 욕하잖아. 그리고 두 번째 걱정이 이거예요. 야, 이거 재건축하잖아? 그럼 여기 살던 사람들 옆으로 다 가. 그러면은 그 주변에 전세가가 엄청 올라간다고. 뭐, 여기가 빈 땅도 아니고, 여기 살던 사람들 막 몇천 명, 몇만 명이 다 이사 가야 되는데, 그럼 옆에 전세가 올라가잖아? 그럼 집값도 같이 올라가. 그럼 너네 나 욕할 거잖아. 정부의 걱정 3입니다. 야, 그리고 이왕이면 좀 임대주택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임대주택을 또 넣기 싫어하니까, 이게 내 딜레마야. 나는 개발은 하고 싶은데, 집값은 안 올렸으면 좋겠어. 그리고 가능한 한 임대주택을 많이 넣어가지고,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싶어. 그래서 정부는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 형은 이런 결론을 내렸어. 야, 그러면 내가 너네 허락해줄게. 대신에 임대주택 많이 넣는 거 어때? 형, 저 얼마나 넣어야 되는데요? 한 20%는 넣어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못해도. 너무 많은데요? 야, 그래도 그 정도 좀 넣어주라. 그리고 너돈벌 거잖아. 저또 돈도 좀벌 수도 있죠, 아무래도. 그래? 그럼 너번 거에서 최소한 절반 정도는 내가 가져가는 게 어때? 네? 형, 그, 뭐,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아니, 저 임대주택도 많이 넣으라면서요. 그리고 번 거에서 한50% 가져간다고요? 그럴 생각인데? 어때? 할 생각 있니? 그러자 이 조합원들, 이 주민들이 반발이 심해져요. 아니, 형, 그걸 우리가 왜 해야 돼요? 그냥 저희가 뭐 대단한 거 바래요? 그냥 법으로 정해진 허용 범위 안에서 그냥 저희가 재건축하겠다고요. 왜 법으로 정해진 것도 못하게 해요? 야, 너네 내말안 들으면 못해. 그냥 하지 마. 왜냐면 너네 어차피 재건축 안 되면은 이주 안할 거잖아. 그럼 이주 수요가 적어지니까 전셋값 자극을 안 하겠지? 그리고 니네 집 재건축 안 되니까 어차피 집값도 덜 오를 거 아니야. 지금 니네 집 20억인데 그 재건축하면 30억 넘어간다며. 그러면 집값도 덜 오르는 거니까 나한테 나쁠 게 별로 없어. 내가 이거 괜히 허락해줘가지고 욕 엄청 먹는단 말이야. 저희 집 무너집니다. 그 무슨 상관인데? 집 무너질 때까지 버텨보든지 아니면 내 말을 들어. 난 급하지 않다고. 차라리 내년에 해라. 이딴 퇴짜에 안전진단 보류가 속출하고 있다. 무슨 소리냐면 지금 주택을 공급하겠다고는 하지만 민간 재건축 쪽은 정부가 막고 있어요. 너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허락을 해줄 건데 너네 내말안 들을 거잖아.
아니, 그게 좀 너무 과하니까요. 그럼 하지 마. 안전진단을 지금 계속 퇴짜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고 뭐 조합도 설립되고 해야 재건축을 하고 부시고 새로 짓고 뭐 조금 공급이 좀 되는데 안전진단 1단계부터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아이, 좀 나중에 해. 공급만이 답이라는데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가 되지 않고 계속 지금 답을 못해요, 정부도. 오세훈 시장도 서울에 좀 공급을 합시다. 그러면 안전진단을 막 풀어줘가지고 이제 대규모로 공급이 된다는 시그널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안전진단 좀 풀어주세요라고 했는데 좀 기다려보시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막는다고 막아질 일은 아니거든요. 이거 언젠가는 재건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이거는 뭐 평생 여기서 살으라고 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 무너지게 됩니다. 건물들이 낡아가면. 그럼 언젠가 해야 될 일인데 계속 미루고 있다 보니까 재건축 물량들이 점점 쌓여가고 있어요. 이제는 분당 같은 1기 신도시에서도 저희 연안 다 됐는데 재건축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대기하고 있어. 이 강남 형님들은 야 우리도 아직 못했어. 무슨 소리야. 야 강남 너네 조용히 해. 아 여의도 할아버지 오셨어요? 여의도 쪽은 지금 50세예요. 50세. 여의도가 지금 제일 열받아. 야 우리도 지금 못했는데 지금 강남이고 분당이고 다 입 다물고 있어. 막 이러고 있는데 결국에 지금 다 줄 서 있단 말이죠. 저희 언제 재건축하죠? 그러니까 집값은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이 좀 이제 답답하잖아. 이걸 어떻게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아 이거 내가 막고는 있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네. 이거 뭐라고 설명하는 게 좋지? 이 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동생들 잠깐만 좀 진정하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공급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서울에 매년 10만 채가 공급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 알고 보니까 빌라랑 임대 같은 것들, 빌라나 임대주택, 뭐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가지고 10만 채가 공급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국토부 장관이 앞으로 10년 동안 전국에 56만 채가 공급이 될 거고요. 수도권도 31만 채가 공급이 될 거고 서울에 10만 채의 주택이 매년 공급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빌라, 원룸 이런 거 다 모은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민간에서 따지는 기준하고 정부가 말하는 공급 기준이 서로 달라요, 숫자가. 그런데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단 말이에요. 보면은 46만 호, 28만 호, 거의 20만 채 차이잖아요, 올해만. 그리고 내년에는 전국에 50만 호가 공급된다고 정부는 얘기하는데 민간에서는 30만 호밖에 안 된다. 서울은 더 심각하다. 서울은 정부가 올해만 8만 채가 공급된다고 하는데 민간에서는 3만 채 정도가 공급된다고 보고 내년에는 더 심하다. 내년엔 2만 채밖에 공급이 안 돼요. 근데 정부는 무슨 소리예요? 내년에만 서울에 8만 채가 들어오는데 그 차이는 뭐냐? 봤더니 정부는 빌라와 공공임대 같은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거고 민간은 아파트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생들이 좀 답답한 거야. 아니 형, 그 임대주택하고 뭐 빌라랑 원룸 같은 거 다 포함해가지고 이야기하지 마. 그러면은 숫자가 너무 커지잖아.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 우리가 원하는 건 아파트고 좀 번듯한 집을 좀 원하는데 지금 원룸 같은 거 얘기하면 나 지금 애 둘 있는데 원룸 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런 얘기 하지 마 라고 하는데 이 형은 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야, 너 아파트만 집이냐? 너 왜 말 그렇게 서운하게 해? 아파트만 집이냐고. 그리고 이 형이 또 하나를 얘기해요. 야, 맞다. 그리고 내가 깜빡할 뻔했는데 니네들 다주택 같은 거 하지 마라. 하면 죽는다. 알지? 그러니까 이 동생들이 또 화가 나. 아니 형, 그게 다주택자들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집을 사줘야지 뭐 전세가 나오고 월세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다주택자들을 규제해요? 다주택자가 없어지면은 전세 월세가 없어지는데 그럼 저희 어떻게 살아요? 무슨 소리야, 지금 공급은 엄청 많은데. 공급 많다니까? 니네가 좀 오해하고 있어. 좀 기다려 봐봐. 지금 10만 채씩 공급하고 있으니까. 아니 형, 그거는 빌라랑 공공임대랑 뭐 지금 원룸 다 포함해서 그렇다면서요. 근데 실제 아파트는 부족하잖아요. 저 이러다가 다리 밑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지금 되게 걱정돼. 그러니까 이 형이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 말 진짜 너무 못되게 하는 거 아니니? 어? 야, 지금 오피스텔은 집 아니야? 빌라는 집 아니냐고. 그리고 임대주택도 괜찮아. 내가 잘 짓고 있어. 왜 그래 너 도대체. 야, 그리고 야, 니네 머릿속에는 아파트 아니면 다리 밑 이거밖에 없니? 중간에 빌라랑 오피스텔은 보이지가 않는 거야? 왜 그래 너 도대체. 왜 그렇게 아파트에 집착해? 아니 형, 그게 아니고 나도 빌라 살아봤어. 근데 아파트가 좋긴 좋더라고. 그래서 좀 가능하면 좀 아파트 지어주면 안 돼요? 나 돈도 좀 벌고 지금 소득도 지금 좀 괜찮은데 대출도 조금 해주면 내가 나 좀 아파트 가서 살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이 형이 또 이런 얘기를 해. 야, 이 답답이들아. 야, 그럼 집값 올라가잖아.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동생들이 또 열받죠. 아니 형, 그러면 집값 잡았어?
잡았냐고. 아니 형, 왜 말을 그렇게 해? 어? 아니 내가 아파트 살고 싶다고 아파트 공급 안 하는 게 집값 때문이야? 그럼 집값 안 올라갔냐고. 집값 다 올라갔잖아. 그럼 나는 뭐야? 아파트도 못 살고 집값은 다 올라가고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형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집값은 계속 오를 수 없습니다. 지금 추격 매수 신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투기 심리와 집값 상승 심리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막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는데 이거는 조만간 폭락할 수가 있다. 주택 시장은 지금 거품이 많이 꼈기 때문에 사지 마라. 그러니까 이 동생들이 이제 갑자기 정신 차렸죠. 아, 맞다. 우리가 욕심쟁이였구나. 우리는 욕심쟁이였고 우리가 투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니까 아, 투기를 안 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국민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 아, 그러면 형, 저 집 안 살 테니까 좀 전세만 좀 안정시켜 주세요. 그럼 제가 전세를 좀 살아보겠습니다. 저 이제 개과천선 했습니다. 집 안 사겠습니다. 전세 2.5억이 올랐대요. 도둑질 안 하고 어떻게 돈을 구하죠? 라는 40대의 청원이 올라왔다. 20년 동안 큰 싸움 한번 없던 저희 부부가 거의 매일 싸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아파트를 살 수 있던 시점도 있었는데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해가지고 정부를 믿고 기다렸어요. 그랬던 47세의 청원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전세 3억짜리 전셋집을 살고 있는데 5억 5천만 원이 됐다고 합니다. 뭐 2년도 안 돼서죠. 그러면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머리를 짜내서 궁리를 해봐도 2억 5천만 원을 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도둑질을 하지 않고 강도질을 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합법적으로 저는 어디 가서 2억 5천만 원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구해야지 제가 쫓겨나지 않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형한테 물어보는 거죠. 실제로 지금 임대차법 1년이 지나고 나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상승률은 골고루 올랐습니다. 지금 30% 가까이 올랐거든요. 강북도 30%, 강남도 26%입니다. 한강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4억짜리가 5억이 되고 5억 8천짜리가 7억 4천이 됐으니까 1년 만에 30%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단지별로 보면은 여러 구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건데 은평구, 도봉구, 서초구, 뭐 영등포구 다 보면은 뭐 은평 뉴타운 상림마을은 2020년에 1억 6천만 원짜리가 뭐 5억도 됐대요. 그리고 둔촌동의 뭐 프라자는 뭐 4억짜리가 7억이 되고 고덕 아르테오는 7억짜리가 12억이 되고 영등포도 뭐 3억 7천짜리가 7억 5천이 되고 뭐 이렇다고 합니다, 지금. 서초구 양재동 우성 KBS는 5억 5천만 원짜리가 11억 7천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동생들이 이런 얘기하죠.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임대차 3법만 좀 없애달라고. 그러면 조금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형 제발 이것만 없애죠. 아, 그건 안 됩니다. 이 법은 좋은 법입니다. 니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임대차법을 좀 개정합시다 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현 제도의 안착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죠. 이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들이 어떻게 됩니까? 야, 이대로 가다가 이제 죽겠다. 큰일 났다, 이거. 이거 큰일 난 것 같아. 나 여기서 한 번 더 밀려나면 진짜 답이 없다. 사야 돼. 야, 사지 말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 치솟는 집값에 30대 이하의 패닉 바잉이 여전하다. 그러니까 2030 세대들이 오히려 지금 더 집을 살려고 해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 회사를 다닐 기간도 좀 많고 그리고 조금 더 리스크를 좀 감당할 수 있는 좀 겁도 좀 덜 나죠. 젊으니까. 그런데 집값 올라가는 걸 쭉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대출을 받고 돈을 끌어다가 집을 사고 있는 거야. 애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형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거 봐라. 이놈들이 내가 기다리라고 했는데 어딜 지금 집을 살려고 그래.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 다니는 분들이 사내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용대출도 아니었거든요. 회사의 복지대책이에요. 그 복지대책으로 집을 살 때 뭐 신용대출처럼 저리로 빌려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대출 규제에서 피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 다니는 분들은 회사에서 7천만 원 받고 뭐 신용대출로 또 7천만 원 받고 뭐 지인이나 뭐 가족한테 뭐 몇 천만 원 빌리고 뭐 전세 끼고 사고 뭐 실거주 대출 받아가지고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규제를 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지 정책으로 주택 살 때 돈 빌려주는 것도 감안해서 대출을 안 해주겠다. 그리고 조금 더 부동산 대출을 규제를 조금 덜 하던 이 금융권들도 이제 대출 규제가 들어가면서 다 같이 대출을 해주지 말라라고 정부가 계속 압박을 넣어요.
그러니까 이 동생들이 답답하잖아. 아니, 나집 사야 될것 같은데, 뭐 전세가 안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공급도 안 되고, 뭐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나집 사야 돼. 그러니까 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좀 가만히 있어, 좀. 좀만 기다려봐. 형, 근데 아무리 봐도 기다렸다가 안될것 같아. 좀 기다려봐. 언제까지 기다리면 돼, 형? 그걸 좀 말해줘. 그게 말이야. 한 10년 정도 기다리면 확실하게 안정화가 되거든? 근데 그때까지는 조금 뭐 부침이 있을 수 있지. 근데 지금 고점이라니까 조금 있으면 떨어져.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만 좀 버텨. 아니 형, 10년 뒤면 우리 영식이 대학가. 아, 좀 기다려봐. 그리고 형, 잠깐만. 형 내년에 임기 끝나잖아. 근데 10년 기다리라고? 형 그럼 책임질 수 있어? 형 지금 책임질 수 있는 말 하는 거 맞지? 나 형 믿어도 되지? 이 형은 뭐라고 얘기하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서 떠납니다. 내년에. 지금 답답한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거 답답한 상황입니다.